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아, 네네. 부대까지는 잘 갈 수 있지. 아, 부대 빨리 찍어라. 자유적입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아예 아까 더 아까 더. 차에는 다섯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이중선은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중사가 저의 허벅지를 만졌고 허리를 세게 당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그래, 크게 돌면 된다고. 아, 여기 이런 생각입니까? 택시 도착했습니다. 그래. 선택하신 목적지. 그래. 네. 차에 탔던 이들이 하나둘 내리고 밤 11시 25분경 뒷좌석에 장중사와 이중사만 남았을 때 장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많이 취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1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저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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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묘한 언행을 하면서 그 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손으로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강압적으로 얼굴을 끌어당겨서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 거죠. 성폭력을. 장중사가 저지른 성추행은 심각했습니다. 이중사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협박, 폭행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단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야지 몸성하게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중사는 일부러 말을 걸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장중사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지우러 왔습니까? 아, 당연히 이렇게 쓰다. 보름달을 언제 뜰려나? 장중사의 추행이 계속되자 이중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피하다 안 돼서 장중사님, 저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20분 동안 계속된 강제 추행.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이중선은 그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사가 차에서 내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중사가 내린 방향으로 장중사가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이중사의 숙소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 치어서 가면서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자, 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중사, 이중사는 사촌에게 그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괴롭히는 사람 하나 있다고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얘기를 계속 지나가면은 뭐 뭘 봐 이러면서 꺼져 이러고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어깨 치고 지나가고. 이중사는 피해자 조사 당시 장중사는 무섭고 두려운 선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서운 선임이고 그냥 무서운 선임입니다. 기분이 나빠 있으면 주눅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말투나 언행이 지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이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